안녕하십니까. 비행요원의 이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 명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그래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잘 보시면, 이쪽에, 여기가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쪽으로 여기가 쭉 한국에 이렇게 그냥 내려와, 여기다 쳐박힌 거거든요. 기수가 먼저 바뀌면서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이. 그렇다면 이걸로 봤을 때는 항공기는, 이 여객기는 어떤 그 기상, 그라운드 로프라든가, 스위벌, 즉, 돌아가지 않은 상태,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게 언덕이에요. 이 언덕이, 이 언덕 이게 한 10m 정도, 10m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10m 정도가. 이거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게 접근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요. 언덕 위에다 이렇게 지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테이블탑 런웨이라고 합니다. 테이블탑 새로운 용어죠. 테이블탑 런웨이. 테이블탑이 뭡니까? 그렇죠. 뭐 테이블 상판이에요. 테이블 상판 밑에는 절벽이잖아요. 절벽.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붙여진 겁니다. 테이블탑 런웨이. 이건 뭐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고유 외래어로 그냥 쓰세요. 테이블탑 런웨이. 그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편에는 이렇게 뭐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시계 비행할 때막이 활주로를 이렇게 판단 높이를 판단할 때 시각적 착시를 또 이렇게 쓰는 그런 원인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항공기 이때 이그 상태 기상 상태 윈2601입니다. 2 1 2 이제 260이에요. 260. 그럼 비지빌리티 2000m로 돼 있어요. 상당히 그 레인, 그러죠? 많은 헤비 레인 폴이 막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그래픽으로 지금 그린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 착륙을 시도를 한 겁니다.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에서 두동강이 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0년에 이거 똑같은 사고가 아주 유사한 사고로 158명이 사망합니다.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런 사고가.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아쉽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거를 좀더 확장을 했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그 EMS, 이거 저지 장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이게 사고 난 다음에 이런 아쉬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자, 항공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공개된 그 레이더 항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 활주로죠. 활주로 이렇게. 여기는 뭡니까? 런웨이 10입니다. 런웨이 10로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테일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실패 접근하고 미스 어프로치에서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이럴 때는 런웨이 2AC예요. 이거는 헤드윈입니다. 이게 헤드윈인데 여기서 착륙을 못했어요. 많은 비가 쏟아져 다시 이렇게 가죠. 다시 와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때는 또 다시 런웨이 원제로 있고 테일윈이고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대로 보면 이거 항공기가 어떻게 기동을 했는지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을 지금 이거는 이제 사고 원인이 뭐냐면 개요입니다. 개요. 보잉 737이죠. 보잉 737 항공기는 충분하게 이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활주로 끝단 부분에 이와 같은 안전 구역이 미확보됐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항공 당국으로부터. 근데도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또 남는 거죠.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그러죠. 이 공항은 캘리컷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캘리컷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죠? 두 번째, 첫 번째 시도에서
averted by pilot. 조종사가 이제 averted, 그냥 미스터 프로치 했다는 거죠. 왜냐? heavy rainfall, rash. 이쪽이에요. 카랄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이것은 착수를 못한 거죠. 첫 번째, 미스터 프로치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쭉그 밝혀진 그 사고 원인을 한번 그 당시 그 기상 요건과 같이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대략 이렇게 나와요. 아마 앞으로 이제 그 사고 조사도 이러한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죠. 이러한 쪽이 막 강조가 될 텐데요. 자, bad weather죠. low visibility, low ceiling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그 비가 많이 오는 몬순 지역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뭐 slippery runway죠. wet runway란 말. 이건 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hydroplaning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단일 과목으로 hydroplaning 다루게 될 텐데 aquaplaning이라고도 합니다. aquaplaning 이건 뭐 수막이에요. 수막. 활주로 표면 위에 있는 물이 레인폴 할때 폭우 쏟아질 때 여러분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한번 해보세요. 뭐 앞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물이 배수가 안 되면 바로 막 많은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배수가 안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쪽으로 이게 그 바퀴가 지나갈 때 속도가 좀 빠르게 지나갈 때그 뭐야 그 거기에 이제 수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 뭐야 타이어 바퀴가 이막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운전대라든지 조종간이 가벼우니까 섣불리 브레이크를 잡지는 못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하이드로플레이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제 또 치명적인 게 테일윈이네. 테일윈. 여러분들 그 테일윈은 앞으로 이제 비행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테일윈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 항공기 왜 활주로가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제 바람 상태를 봐가지고 항상 우세한 바람 쪽으로 착륙을 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테일윈은 어지간해서는 테일윈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종사는 테일윈을 선택을 했어요. 테일윈 활주로. 그거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왜 이것을 이런 그 테일윈 조건을 선택을 했는지는 더 정밀 조사를 필요해야 되겠죠. 그럼 테일윈에서 가장 그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활주로 거리가 부글부글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조종성이 안 되죠. 자, 이것이 하이드로프레이닝과 같이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랜딩 디스턴스, 제너럴 에비에이션 같은 거. 그렇죠? 약 10노트 테일윈이다. 10노트 테일윈이라고 했을 때 10노트 테일윈이라고 했을 때요. 약 50%까지 활주로 거리가 더 50%까지 응? 활주 거리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러한 요소가 지금 그 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또 다른 문제. 오버슈트 했어요. 어디? 터치다운 포인트를 터치다운 지점을 딱 거기에 착륙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것을 착륙 거리를 확보를 되는데 착륙 지점을 못해서 더 높이 접근을 했다는 거, 더 높이 접근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높이 접근했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빨랐거나 왜? 그라운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미드 포인트예요. 미드 포인트. 그렇죠?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 지점에서 착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역을 비행을 한잘 아는 그 조종사들이 증언에 따르면 드라이 런웨이에서 드라이 런웨이에서 미드 포인트에 작동해도 충분하게 제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이 런웨이. 그런데 그날은 하이드로플레이닝 위험이 있죠. 테일윈이 있죠. 그러면 그라운드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이 착륙도 100노트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테일윈으로 가면은 테일윈으로 했을 때그 그라운드 스피드는 뭡니까? 그러죠? 테일윈 했을 때 그라운드 스피드는 110노트가 되겠죠. 만약 이것이 헤드윈으로 한다면 그라운드 스피드는 90노트가 인디케이트. 그러면 이 갭이 얼마입니까? 20노트예요. 요 상태에서 착륙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단 1노트라도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생명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약 20노트의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라운드 스피드가 얼마나 지금 빨라. 그러니 이것을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뭐 속도를 못 줄이니까 그만큼 쭉쭉쭉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있나? EMS. EMS라는 게 이런 그 안전구역이라는 안전구역. 안전구역 확보가 안 됐든. 그래서 일부 대형 다른 소국권 항공사에서는 이거 취항을 안 한다. 왜 EMS 이게 안전구역이 안 됐다는? 아니,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 하면 충분한 활주거리가 되는데 항상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기 위해서 항공기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아까 보셨죠? 그 언덕 바로 그 앞에서 이러한 EMS만 잘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EMS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EMS가 뭐냐?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을요. 이게 EMS, 여러분도 EMS.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 접하게 될 거예요. EMS. 일종의 매트예요, 매트. 매트인데 여기에 항공기에 들어가면 다 깨져서 푹푹 빠져버리게. 얼마나 잘 저지시킵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항공기에 이런 것이 다 EMS가 설치가 돼. 이거 뭐 크게 또 여기에다가 최소 안 되면 뭐 잔디밭을 하든가 밑에 이제 모래도 놓고 잔디밭을 해줘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하든가 이러한 시설을 최소한으로도 좀 이거 아니면 이런 상태 아니면은 또 다른 거라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EMS, Engineered Material, Engineered Material Arrest System 또는 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Arresting 저지장처럼 정지. 항공기를 딱 저지한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만 있었더라도 이 항공 그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 항상 사고는 이런 다음에 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런 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항공기를 저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거딱 터치다운 하자마자 이런 대형 항공기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나요? 브레이크 못 밟아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그 전에 리프트 덤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스포일러, 플라이 스포일러 또는 여기 스포일러예요. 여기 스포일러, 그라운드 스포일러도 있고 또는 그 플라이 스포일러 다 작동을 시킵니다.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양력을 완전 소멸시키는 거예요. 양력을 소멸시키고 동시에 이 날개, 이 항공기 무게가 이쪽 아래로 내려가게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더 작동, 더딱더 확실하게 작동될 수가 있잖아요. 요런 작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 요겁니다. 이거 리버스 트러스예요. 역추력을 작동시켜서 이쪽으로 공기를 쫙 내밀어 가지고 약 45도 방 기계적 설계 조건상 이거는 45도 방향으로 갔다 공기를 내뿜는 거예요. 내뿜으면서 앞으로 내뿜으면서 그죠? 앞으로 내뿜으면서 이렇게 하죠. 앞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으면 브레이킹 액션,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 사고 항공기를 쭉그 잔해를 분석해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닫혀 있어요. 이거 즉 리버스 트러스를 작동시켰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조사해서 다 밝히겠지만 이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엔진을 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엔진을 끈 이유가 뭐 조종사가 뭐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을 껐다 뭐 이렇게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 저지 장치가 아주 유용한데 그 조종사는 분명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몇번 많이 했고 뭐 거의 만 시간 있는 베테랑 조종사가 조금만 가면은 조금만 더 이걸 내 저지를 못 시키면은 정지를 못 시키면은 그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역추력기를 최대한 써야 되겠죠. 역추력기를 쓸수 있으니까 역추력기를 써서 항공기 저지시켰는데 저지를 못 시키겠, 저지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아직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샤월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발표가 되면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병 경력도 아직 없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참 그렇죠. 아니, 대체 이거 참 사고 안날수 있는 사고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 조종사 캡틴은요, 거의 만 시간이고, 에어포스에서 이제 인도 에어포스에서 했던 조종사인데, 만 시간, 그리고 737 기장으로 약 6,0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또이 지역을 여러 차례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을 된 사람만 이런 테이블탑 런웨이에 활주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런 조종사인데 과연 부기장이 이러한 조건이 있는 조종사한테, 기장한테, 캡틴한테, 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치명적, 데들리 콤비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어한다거나 아니면 얼터네이트 에어포터로 다른 공항으로, 대체 공항으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신참 조종사가, 신참 부기장이 가서 이렇게, 아, 여기 내가 난만 시간을 해본 사람이야, 또 여기 내가 몇 차례 내가 해본 사람이야, 만에 하나라도 이 캡틴이 런웨이 완제로에서 테일 윈 상태에서 비행 착륙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이 무리한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신감, 자만을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종실 문화가 또 우리도 또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SOP를 규정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착륙하는 조종사는 진짜 징계를 받는다. 비록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무리는, 왜 승객을 어 승객이 생 승객을 생명을 담보로 착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륙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심이라든지 자만.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가 사고를 사례를 보면 70 내지 80%가 인적 과실이에요. 인적 과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행기 기계적 과실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왜 인적 과실은 이와 같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최근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그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고는 불행한 사고는 발생한 거니까, 이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반드시 얻어야 돼요.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행연구는 여러분의 안전 비행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